지금부터 Git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Git은 버전 관리 시스템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오픈소스고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브라우저 아니 운영체제를 타지 않는 크로스 플랫폼 시스템입니다. 이 Git이라고 하는 것은 버전 관리 시스템인데 버전 관리 시스템으로는 뭐 서우 버전이나 머큐리얼이나 아니면 CVS 뭐 소스 세이프 뭐 여러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Git은 아주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시스템이고 여러가지 특징들로 인해서 뭐 거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 개발자들한테는 아주 잘 나가고 있는 버전 관리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리눅스 토발츠라고 하는 리눅스를 만든 사람이 개발한 버전 관리 시스템이고요. 물론 그 사람 혼자 개발한 건 아니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 Git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 그 전에 먼저 버전 관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도 이미 버전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럼 버전 관리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 보통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다 보면 한 번에 일필휘지로 버그도 없이 개발을 끝내는 경우는 있긴 하겠죠. 예, 근데 저는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도 아닐 가능성이 큰데요. 뭐 어쨌든 간에 개발을 하다 보면 버그도 있고 기능 개선도 있고 또 요건이 바뀌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런 경우마다 어떤 수정 사항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수정 사항들 중에서 기록할 만한 수정 사항들을 저장하고 백업하고 또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버전 관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사실은 버전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문서 작업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가 워드나 파워포인트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파일들을 문서 작업한 파일들을 이렇게 저장을 해놓죠.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건데요. 그럼 여기 보시면 요 튜토리얼스라고 하는 파일 뒤에는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어요. 저 숫자가 뭘까요? 딱 보면 알겠죠. 날짜죠. 2011년 5월 3일이란 뜻이겠죠. 자, 저렇게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파일들을 작업을 하다 보면, 문서 작업을 하다 보면 그 파일들의 변경점들이 생기고 그 중에서 뭔가 기록해놔야 될 변경점들이 있으면 뒤에다가 날짜를 바꾸는 걸 통해서 이 파일들의 새로운 버전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각각의 버전이 다른 쓰임을 가질 수가 있죠. 뭐 2011년 5월 3일에 작성한 저 파일은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계약서고 2011년 6월 13일에 작업한 저 문서는 B라는 사람한테 가야 될 계약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작업하고 있는 이 파일을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만들었던 예전의 파일로 원복을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파일 뒤에다가 그 파일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이를테면 날짜나 아니면 그 파일의 쓰임이나 이런 것들을 뒤에다가 이 접미사나 또는 접두사를 이용해서 파일 이름을 이 만드는 작업들을 해왔다는 거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파일 이름이 이쁘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귀찮고 또 때로는 이 파일을 유실할 수 있는 가능성도 꼭 있다는 것이 이런 방식의 단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건 역시도 원시적인 형태의 원시자만은 빼고요. 이그 버전 관리 시스템을 직접 손으로 작업했던 그런 사례인 거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버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신 거고 또이 근대적인 버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할 자격을 갖고 계신 겁니다. 예, 이미 그 필요성들을 절감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거니까요. 그러면 제가 버전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의 문서 관리가 달라지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자, 문서 작업 언더와 버전 관리라는 디렉토리는 제가 지금 버전 관리 시스템을 세팅해 놓은 상태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지금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버전 관리 시스템을 세팅해 놓은 상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git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졌는데 이건 뭐냐면 이 안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요 파일들을 수정을 하면 그 수정한 내용들이 전부 다요 .git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저 git이라는 시스템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곡차곡 버전별로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 tutorials.docx라는 파일 있죠? 이거 제가 더블클릭해서 열어볼게요. 자, 옛날에 제가 생활 코딩 첫 번째 수업을 할때그 소감을 적었던 문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쫙 보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특정한 단락, 자, 이 부분, 요 부분은 없어도 될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삭제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잘라서 왠지 뒤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파일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파일을 저장하기를 한 다음에 저장을 했죠. 그리고 닫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tutorials.docx라는 파일 앞에 붉은색 느낌표가 생겼습니다. 저건 뭐냐면 이 버전 관리 시스템, 즉 Git이 저 파일들을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가 이 파일이 수정되면 파일이 수정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파일의 아이콘으로 빨간색 느낌표를 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이 Git Commit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면 자, 이렇게 생긴 다이얼로그 창이 뜹니다. 대화상자가 뜨는데 여기에 보면 방금 제가 수정한 tutorials.docx라고 하는 파일이 보이시죠? 이건 뭐냐면 제가 commit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건데 그 commit의 대상이 tutorials.docx라는 파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commit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파일을 변경했어요. 그럼 변경한 내용을 이 버전 관리 시스템에 저장을 해서 그 각각의 변경점들을 하나하나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명시적으로. 바로 그 저장하는 행위를 하는 명령이 commit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commit이라는 명령을 때리니까 이런 대화상자가 뜨고 이 대화상자에 여러분이 내용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 단락의 순서를 변경했으니까 단락의 순서 변경 그리고 일부 내용 삭제라고 여러분이 방금 한 작업의 내용을 이렇게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파일 있죠?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뒤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뜨면서 이 비교 중인 문서라고 하는 내용과 번번 문서, 수정한 문서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문서에서 지금 이 tutorials.docx라고 하는 파일에 변경된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조금 자 이렇게 해서 화면을 좀 키워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앞 제가 아까 삭제했던 내용은 스트라이크 표시가 돼서 삭제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내용이 요 뒤에 있었던 요 내용이 복제돼서 위쪽에 있는 이 부분으로 이동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 화면에서 보여주는 거고요. 오른쪽은 원래 문서의 내용이 이렇다는 뜻이고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은 이 여러분이 수정한 문서의 내용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과 수정한 문서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합친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 같이 스크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를 수정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버전 관리 시스템이 제공해주는 또 다른 장점입니다. 즉, 어디를 수정했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하려고 했던 그 커밋 명령을 제가 내려볼게요. OK를 하면 이 tutorials.docx라는 파일을 대상으로 해서 커밋 명령이 하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success가 떴죠. 그리고 제가 이 화면에 닫으니까 tutorials.docx 파일이 녹색으로 체크박스 표시가 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변경된 사항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를 다시 수정하면 이 파일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제가 오른쪽 클릭을 하고 토토이즈 Git으로 들어가서 Show Log라고 하는 것을 띄워보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 이 화면에는 뭐가 있냐?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이고 이거 이게 어째 조절이 안 되네요. 자, 화면이 크기가 조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어쨌든 방금 제가 커밋한 내용이 여기 나오죠. 방금 어떻게 제가 수정한 내용 기억하시나요? 단락의 순서를 변경했고 일부 내용을 삭제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파일은 tutorials.doc인데 이걸 더블 클릭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그 파일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의 어떤 특정한 기능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다시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그 작업, 그 커밋할 때마다 그 작성했던 작업 이력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 각각의 작업 이력마다 해당되는 이 파일들의 리스트가 밑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버전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서를 예제로 했는데요. 우리는 생활 코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문서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제가 생각하기엔 버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 파일의 이름을 일일이 다 수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파일의 변경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기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 리모트 브랜치 또 리모트 저장소라고 하는 걸 만들면 여러분의 컴퓨터가 아니라 다른 컴퓨터에다가 이 인터넷상으로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에다가 리모트 저장소란 걸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하나의 파일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과정에서 다른 곳을 수정을 하게 된다. 하나의 파일에서 다른 부분을 수정을 하면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걸 합쳐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같은 부분을 수정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저장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충돌이 일어났으니까 당신이 잘 판단해서 이 충돌 상황을 해결해라 라고 하는 내용을 알려주고 이 커밋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질서를 부여하는 거죠. 협업 같은 것들을 할 때.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버전 관리 시스템이 제공하는 어떤 중요한 장점이고요. 뭐 아무래도 버전 관리 시스템은 이 개발자들이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소스 코드를 버전 관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용도로도 문서를 버전 관리하는 데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이 지금 보셨던 이런 Git 같은 경우는 이 본격적인 개발자들의 버전 관리 시스템인데 예를 들면 뭐 다음 클라우드나 아니면 네이버의 엔드라이브나 또 뭐가 있죠? 드랍박스 이런 거 아시나요? 그런 것들 이제 클라우드 뭐 파일 공유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 버전 관리 시스템에서 영감을 얻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으로 만들어진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위키피디아 같은 데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문서를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버전 관리라고 하는 개념이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버전 관리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면서 사용했던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의 사용법이나 이걸 어떻게 저장소를 만드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뀨에서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수업에 어떤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설치, 작업 흐름, 커밋 히스토리 조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위쪽에 있는 수업은 어떤 개념을 나타내는 거고요. 밑에 있는 이 자식 수업들은 이 각각의 개념을 콘솔 환경에서 구현하는 방법, 또 토토이즈 Git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 GitHub for Mac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개념, 아래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별로 뭐 리눅스 환경에서 여러분이 그 리눅스 환경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수업들의 리스트가 있고 맥 환경을 위해서 만든 리스트가 있고요. 윈도우 환경 리스트가 있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클릭해 보시면 이 각각의 그 버전 관리 시스템 이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거 그 프로그램들마다 분기하는 법, 설치하는 법, 흐름하는 법을 각각의 클라이언트별로 이렇게 분리해 놓은 카테고리가 있으니까요. 요거를 또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